아직 어린 아기에게 영상을 보여줄 거라면 이 중에 고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서울대 나온 엄마인 뱃사가 꼼꼼하게 리서치한 고급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아기들의 뇌에 부담을 덜 주고 언어 발달에 효과적인 영상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아기가 평소 보는 영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셀프 체크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영상을 새롭게 보여줘야 할지 약간 막막하셨죠? 뱃사가 꼼꼼히 살펴보고 고른 3세 미만의 어린 아기들에게 보여줘도 괜찮겠다 싶었던 영상 8편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뱃사가 주로 참고한 홈페이지는 Common Sense Media라는 미국의 홈페이지인데요. 연령별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들을 전문가와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적절한 연령대도 표시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추천드리는 영상 목록은 Common Sense Media의 전문가와 부모님들의 평가, 그리고 뱃사가 앞선 두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론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수많은 영유아용 영상들을 밤새도록 시청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이 영상은 무제한 보여줘도 괜찮다라는 뜻이 절대 아님을 유념해주세요. 2돌 미만의 아이들이 볼 영상으로는 전개가 빠르지 않고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는 영상이 좋아요. 가장 좋은 영상은 사실 엄마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들이라고 생각해요. 아기 입장에서 가장 현실감 있는 영상이지요. 다른 영상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최대한 휴대폰에 저장된 셀프 영상들을 활용해보세요. Common Sense Media 홈페이지에서 2세에서 3세 이상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영상 중 뱃사가 판단하기에 2세 미만 아이들에게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최대한 정적이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영상으로 골라봤어요. 영상을 고르면서 뱃사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점입니다. 앞서 소개드리는 영상일수록 더 어린 아기들에게 적합하고 뒤에서 소개드리는 영상일수록 더 큰 아기들에게 적합한 영상입니다. 어, your basket. Going shopping? No. Oh. Right. It's for the shallots. Oh. We're going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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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el, Tiger's neighborhood. Whoa, look at that. Look how many pieces there are. So many. It looks like a million, billion pieces. I've never done a puzzle with this many pieces. I'm so... Think it through. It's Blue's Clues and you. What is it, Super Blue? Spilled milk. We need to do something. Oh, incredibly helpful friend. Do you like toki? 우리도 토끼 좋아해. 우린 지금 부활절마다 찾아오는 아주아주 특별한 토끼를 기다리고 있어. 바로 우리 친구인 힙합 토끼인데 부활절 달걀. Let's make something great. We've got a brand new story to create.
shape should we use? A rectangle. Now we need the windows and a door. And what should we use for a top? Give a mouse a cookie.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next? Hi, dog. Hi, Henry. Hi, mouse. Whee! Hi, Moose. Hi, Moose. Here's the extra wah.